알겠습니다. 여기가 그 집입니다. 늦어서 잘 안 보여요. 안중에 안 떠요. 생겼어요.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 네 자리, 네. 그리고 이렇게 바에 두 분 계시고, 네, 작지만 되게 좋습니다. 네, 라면 먹으러 거의 도착했습니다. 지금 사람이 이제 거의 없나 봐요. 제 생각에는 한 12시 넘으면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아요. 지금 한 11시 아직 안 됐거든요. 지금 네, 차슈 라면 기대해 보겠습니다. 제가 여기 라면이 나왔습니다. 아, 되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나왔어요. 네.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? 아, 끝내줍니다. 안 짜고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진짜 맛집이다. 국물만 먹어봐도 아야.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먼저. 와. 계란이. 계란이 이래요. 반숙.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. 국물 좀 넣어서. 먹어보겠습니다.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와, 맛있다. 일단 면이 탱글탱글하고 진짜 맛있어요. 돼지고기 분양을 같이 먹어볼게요. 여기서 보쌈을 구운 듯한 맛이 나요. 진짜 맛있네요. 왜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요나고 오시는 분들은 꼭 이거 드셔야 될 것 같아요.
버섯도 있고요. 버섯이랑 면이랑 파랑 숙주나물이랑 고명 보쌈고기랑 진짜 맛있네요. 아, 여기가 라멘정이라는 곳이거든요. 진짜 맛있네요. 여기가 5시부터 문을 열어요. 네, 그래서
이번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게 아쉽네요. 맛있다. 아 진짜 맛있다. 아 맛있다. 아 근데 얼마인지 모르겠네. 대충 뭐 2,000엔 하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. It's 950. 아 950엔입니다. 여기 메뉴판 있으니까 일본어 하시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. 보이시죠? 일본어 하시는 분들. 이건 읽을 수 있어요. 주류 맞죠? 아닌가? 아 오늘이 금요일이구나. 일본도 불금이 있나요? 일본도 불금이 있구나. 그래서 오늘 사람이 좀 많았구나. 아... 알겠습니다. 어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스시 먹어야 돼요. 그래서 스시 먹고 아침 운동 갈 거예요. 어,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.